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말한 이제 문무비를 만드는 모습을 이제 무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제 문무비를 하려면 이제 작곡가님께 작곡가님을 섭외를 부탁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 장비도 없지만 뭐 비트도 찍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뭔가 작사도 하고 멜로디도 쓰고 하려면 작곡가님이 계셔야 더 뭔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작곡가님을 섭외하러 직접 찾아왔는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일지. 작가님. 아, 카메라. 자, 여기 인사 한 번만. 아, 안녕하세요. 왜?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문무비를 해왔었잖아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음악만 뭔가 했는데 이제는 그걸 만드는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좀 이번에는 신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신곡도 좀 제 얘기를 좀 녹여보고 싶어가지고 작곡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소재를 다뤄본 적은 없는데 항상 뭐 사랑 얘기 뭐 이런 것만 다뤘었잖아요. 뭐 부차에도 그렇고 좀 약간 요즘 그런 걸 살짝 느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저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혼자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그 공허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 공허한 느낌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허함이잖아요.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다 같이 있다 혼자 집에 들어오면 그 적막함,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TV 틀어놓고 괜히 막 밥도 막 배도 그렇게 막 고프지 않네. 괜히 밥 먹고 뭔가 혼자 떠들고. 그치, 약간 뭔가 현대인의 마음병 같은 느낌. 막 핸드폰만 보고 막 요즘 SNS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마무도 계속 밝은 노래만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무비로 공개를 좀 하면은 팬분들도 이제 같이 뭔가 공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작곡가님을 찾아왔죠. 부담스러운데요? 아, 이게 근데 신곡 처음 도전이라 좀 설레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좀 다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너무 밝지 않는 약간 멜랑콜리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구차에보다 좀 더 다크. 코드를. 오. 일 자른 거 아니야? 오. 오. 슬퍼. 나는 너무 슬퍼. 힙합스럽긴 한데 좀 느리고. 그거 그런 거 좋아요. 약간. 내가 최근에 좀 생각한 것 중에 좀 트리플 리듬으로 하는데 슬픈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요? 나는 집에 가지 나는 집에 갔어 좋은데요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내가 비트를 만들어 볼게 먼저. 그러면 너가 일단은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 그걸 그냥 글로 막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나한테 스토리를 보내주면 내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을 일단 뭐 만들어보고 또 너가 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해보자. 역시 좋습니다. 30분 뚝딱이면 할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저도 이제 랩 부분에 또 뭐 쓸 것도 그것도 좀 알아서 해볼게요. 좀 적어볼게요. 오케이, 나도 완성되는데 너한테 연락할게. 오케이. 감사합니다.